네, 오늘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가의 저자 다니엘 킴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이루었나 라는 책을 쓴 다니엘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책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아,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나요? 이 책 제목은 사실 책의 주제는 어떻게 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세일즈 이야기예요. 네. 그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크게 가면서 독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 이제 책 제목을 꼽다 보니까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사용하게 됐는데 그만큼 와닿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야기로 시작해서 네.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들, 우리가 누구나 알 법한 그런 브랜드를 창업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많이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라는 제목을 뽑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이 세일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영업이라는 그 그쵸. 직무를 네. 계속 쭉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사실 좀 생각해 보면은 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사실 그 영업에 대한 편견도 많고, 편견 많죠.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영업의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영업을 선택했던 건 일단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영업을 많이 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다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순진한 발상에서 네.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면 우리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엄청 많죠. 뭐 자동차, 보험, 네. 또 뭐 있죠? 뭐 은행도 뭐 사실 영업이고. 은행. 네. 아, 그렇게 사실 거기까지 네. 기업으로 들어가면 많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리미트 없는 영업이 뭐가 있을까를 보다가 이제 제약 영업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의사를 대상으로 하고 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대상으로 영업을 네. 한다라는 어떤 프레스티지에 이끌려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 영업을 알아보았고 네.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면접을 보다가 운 좋게, 아, 저는 그 미국계 회사를 다녔어요. 네. 네, 그래서 외국계 회사로 취업을 할 수 있었죠. 그럼 이제 영업 얘기하시면서 인센티브 이거 약간 후킹이 되셨다 하셨는데, 인센티브 중요하죠. 네.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 처음에 생각했던 인센티브는 굉장히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네네. 인센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제약회사는, 네. 국내 회사는 인센티브에 제한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국내 회사는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하면, 내가 전략적으로 잘하면. 예를 들어, 국내 회사는 담당한 제품이 되게 많거든요. 네. 막 10개씩 담당해요. 네. 그럼 10개를 만약 다 인센티브 그 크리테리아에 내가 도달한다. 그러면 10개를 다 받으면 100만 원씩 10개 받으면 1000만 원인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달 인센티브 1000만 원? 한 달 인센티브 1000만 원. 가능한 거예요. 월급보다 많네. 그러니까 예. 전략적으로 그렇게 내가 도달하면은. 네. 근데 외국계는 그 인센티브 캡이 있어요. 아. 이건 내가 모르고 들어갔죠. 얼마 이상을 안 준다. 그러니까 예. 네. 예를 들어 거기 딱 어치브먼트 레이트라고 해서 네가 한다. 네가 1년 어치브가 100% 기준으로 뭐 몇 퍼센트 했냐. 그래서 이제 110%, 120%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다녔던 데는 120% 넘어가면은 그냥 끝이에요. 120%, 125%, 130%는 다 똑같아. 없어. 네가 2 이상 올라가봤자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전 디모티베이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인센티브는 제가 이제 정점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120%를 받아봤어요. 네, 네. 받아보니까 아, 이것보다 열심히 할 필요는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좋은 네. 경험이었죠. 네. 아, 제가 이제 진짜 수많은 저자분들 인터뷰했는데, 네. 이제 제약회사에서 세일즈 업무를 하시는 분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소개시켜 주실 때, 이제 뭐 의사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 혹시 뭐 관련해서 어떠세요? 그 의사들 하면은 되게 선망의 직업이고, 정말 일반인들이 많은 편견과 선망이 섞인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분들 마주하면서 영업을 한다는 게 어떤 일인가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 네. 일단 어떤 편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막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막 네. 의사 갑질, 제약영업, 네. 그런 거. 예전에 막 드라마도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뭐 제약영업사원을 그린 드라마. 네. 거기서 굉장히 그 주인공이 막,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돼, 막 이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걸 제가 아는데, 네. 그 사실 의사라고 해서 어떤 그 고객과 세일즈맨 사이의 관계에서 특별히 더 갑질을 하는 그런 건 없고요. 하지만 물론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아웃라이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특히 제약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약으로 쓸만 이게 약이라고 해볼게요. 네. 이 약을 내가 먹는데 이 약을 제조할 수 있고 판매하고 유통하는 데에는 네. 사실 큰 제약이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네. 선생님이 가갖고 네. 제약회사 하나 개인 사업자 있으면은 네. 만들고 약을 유통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제조회사한테 오. 내가 가져와서 네. 이 약을 약국에다가 놓고 네. 의사 선생님한테 이 약 써주세요 하면 쓰잖아요. 그럼 난 매출이 나가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 그 마진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의사의 결정만 받는다면, 의사의 선택만 그쵸. 받는다면 네. 의약품 도매업, 의약품 유통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의사의 선택만 받는다면. 그러니까 의사의 선택을 받기 위해 네. 경쟁이 겁나 센 거죠. 아. 그러니까 막 가서 막 애들 픽업해오고 막 정말 극단적으로 네. 막 주말에 등산 가고 교회 가고 네. 그 뭐 막 저녁에 같이 술 먹는 건 예사고 네. 이런 굉장히 이런 그냥 기형적인 어떤 네. 영업 문화가 생기면서 막 그리고 그것들이 미디어에 보도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와 제약 영업 개빡세네 이런 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또 좀 저런 데는 가지 말아야겠네 이런 이제 인식이 생긴 거죠. 실제로 해볼 때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저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죠. 저도 교회 나오지 않겠나? 네. 진짜요? 네. 네. 아 크리스찬 선생님들은 네.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특유의 크리스찬 특유의 사명감이 있어요. 내가 정말 환자를 위하고 그 다음에 네. 주님의 뜻을 받아서 네.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그걸 퍼뜨리고 내가 더 많은 가치를 뭐 더 많이 베풀겠다 이런 어떤 크리스천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을 자주 찾아오는 영업사원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네. 이제 아, 너가 참 너 참 괜찮은 애구나. 근데 종교가 없네? 그러면은 내가 나오는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와서 얘기 한번 들어봐라. 예배 한번 들어봐. 네. 이 정도의 권유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막 강요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그쵸. 이게 이제 입장이 다르잖아. 그쵸, 그쵸. 나는, 야, 씨. 야, 이거,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내 제품을 많이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아, 이거, 안 가면 큰일 나겠는데? 안 가면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쵸, 그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 저도 갔죠. 그래서 제가 막, 송도에 무슨 국제교회가 있어요. 네. 가면은 막 엄청 좋아. 막 네. 영어로 노래 불러. 네. 송도는 그런 곳이던데, 네. 그런데 가서 막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선생님 만나서 아, 선생님 말씀대로 교회 와 보니까 좋네요. 뭐 이런 네. 이런 약간 이제 아바니 아부 이빨린 말도 하고 아 근데 네. 좋긴 좋았어요 네. 교회가. 저는 네.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네. 지금 다니고 있지는 않은데 네. 여튼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뭐 술 같은 것도 이제 이거 좋았다. 어쨌든 하면 좋은 거. 선생님 의사랑 술 먹고 이런 거는 네. 자주 하면 할수록 결국 네. 세일즈가 좋아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뭐든지 사람이 친해지려면 그쵸.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네. 더 관계는 깊어지기 마련이고 어쨌든 그 좀 더 시간을 이펙티브하게 쓰는 방법이 술이잖아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술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또 술 한잔 하면 이제 뭐 형 동생 할 수도 있고 그쵸.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세일즈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술값은 누가 낸다며? 술값은 네. 이거는 그냥 굉장히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어요. 네. 네. 약사법에 모두 저촉을 받는 내용인데 네. 그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고 명시를 하는데 의료기기, 제약회사 이런 기타 등등 관련 회사들은 의사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법상에서는 1인당 1회 10만 원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둘이서 밥 먹어요. 네. 20만 원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회사에서 네. 비용 처리를 법인카드로. 네, 법인카드로. 아.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둘이 먹으면 20만 원 먹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약간의 편법을 쓰면 네. 둘이 먹었는데 네. 뭐 셋이 먹었다. 네. 하고 30만 원 결제하고 뭐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또 이제 그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보고서 법 네. 이런 게 생겨갖고. 네. 선생님들의 사인을 받아요. 오, 네. 사인을 받아야 돼서 그러면 이제
약간 민감할 수 있잖아요. 야, 네. 내가 밥 먹는데 사인해야 돼? 네, 그쵸. 내 기록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 제약회사한테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를 남기는 거니까 약간 민감할 수가 있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죠. 하지만 또 이제 할 사람들은 하는. 그렇죠. 아, 그러면은 내가 의사로 상대로 이제 뭔가 영업을 하는 분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제약이나 뭐 의료기기 그쵸. 이런 게 있고 이제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제품이든 다 의사 상대로 하긴 하죠. 네. 아, 그러면은 내가 의사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세일즈를 해보니까 이건 좋고 이건 안 좋더라. 뭐가 있어요? 네. 의사라는 집단에 따른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건 저는 딱히는 생각나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좋은 점은 사실 배울 점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정말 어떤 습관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아, 뭐 퍼스트 클래스에 네, 퍼스트 클래스 손님들은 볼펜을 뭐 빌리지 않는다. 네, 네. 역시 네. 그런 것처럼 또 네. 의사들만의 그 딱 생활 습관 그리고 항상 그 성실함 기본적인 그리고 어떤 문제를 다가갈 때 이런 분석력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역시 이게 의사는 의사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거 외에 어떤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서 네. 뭐 그분들이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뭐 자존심은 물론 있죠. 왜냐면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고 또 그래서 지금 위치에 와 있고 또 이렇게 제약회사와의 관계는 의사와 제약회사의 관계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맞다. 또 이런 어떤 확실한 의식이 있는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한 명의 그 제약회사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네네. 몇 명의 뭔가 의사분들을 이렇게 교류를 하나요? 그거는 회사별로 다른데 네. 그냥 오로지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네. 보통 제약회사는 뭐 이제 TNC라고 해서 이렇게 Target and Customers 해서 네. 이제 그 안에 자기가 몇 명의 의사를 뭐 매니지먼트 할 거냐 이런 거를 내부 안쪽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는데 네. 보통 100명 내 100명 언더? 100명이요? 왜냐면 이게 되게 딱 심플해요. 봐봐. 네. 봐봐요. 내가 물리적으로 네. 하루에 몇 명 의사를 만날 수 있냐?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겁나 빡세게 하면 10명 플러스 알파거든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10명. 왜냐면은 보통 뭐 10개 병원을 가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그건 좀 많이 힘들고 네. 보통 하나 병원 가면 한 명 있는 곳도 많지만 아. 그렇죠. 몇 명씩 같이 네, 네, 두 명 있는 병원, 네. 세 명 있는 병원, 심지어 큰 병원은 네. 예를 들어 종합병원, 상급병원 이런 데 가면 하나 가면 한 곳에서 15명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긴 한데 보통 어쨌든 10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러면 이제 10 플러스 알파에서 너가 이제 일주일 5일이니까 5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 50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그 각 제약사별 성향으로 되는 건데 저희 회사의 경우 뭐 한 7, 80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50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 세일즈맨들 만나요? 그래서 이제 세일즈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센스 눈치인데 네. 이제 가장 만나기 쉬운 시간대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냥 이런 동네에 있는 내과든 뭐 이비인후과, 소아과 이런 데 말하면 보통 클로징 직전이죠. 클로징 라스트 투 아워. 해갖고 네. 이제 보통 6시 닫잖아요. 네. 4시부터가 가장 세일즈의 크리티컬한 시간이에요. 골든아워?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네. 4시부터 열심히 일하면 네. 그날의 몫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4시부터 빡세게 일하면 네. 4시부터가 이제 그분들이 네. 아 오늘 일 다 했네 네. 네.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났고 네.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 해야지 하면서 이제 제약회사 직원들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아예 명시가 아니고 이제 얘기해요. 언제 오라고? 네, 3시 이후에 와라. 4시 이후에 와라. 5시. 심지어 막 5시 반에 와라 이런 뜻도 있어요. 5시 반 아니면 안 만난다. 네,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 시간 네. 딱 자기 끝나기 30분 전 네. 마지막 30분만 만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의사들도 되게 그 제약회사 세일즈맨들을 만날 그 니즈가 있긴 있나 봐요. 네. 그거는 되게 다양한데 네. 일단은 학회를 운영하는 분들의 경우 네. 제약회사의 스폰서십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있고 아. 네. 학회, 이 네. 의학, 의료계에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학회가 있어요. 네.
그 과에 따라 있고 그 과 안에서도 뭐 어떤 기기를 사용하냐에 따라 뭐 네. 심장 초음파, 뇌 초음파, 네. 막 초음파별로 분야 이 부위별로 나뉘고 다 학회가 있어요. 아오. 그 학회들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네. 다 제약회사에서의 스폰서십이라는 단어는 약간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의 서로 상호 협력이 필요해요. 제약회사는 자기들 제품의 광고를 그들의 플랫폼에다가 네. 넣고 뭐 그게 네. 학회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네. 학술 행사에서의 진행일 때 어젠다가 될 수도 있고 네. 강의일 수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을 받는 대신 이제 제약회사는 현금으로 그거를 지불을 하죠.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네. 네. 아. 그런 게 있고 이제 그것들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의사분들이라 해도 이제 아까 말했던 제품 설명회, 네. 식사 네. 그리고 제약회사가 주는 사실 그런 게 있죠. 신약 이 나왔을 때 기존에 없던 어떤 치료제가 나왔을 때 알려줘야죠. 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맨날 진료만 보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쵸. 찾아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신약 업데이트도 어떤 그리고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이런 것들에 뭔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알려주는 역할을 제약회사가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고